세금 비싸도 어차피 벌면 내는 거니까 훨씬 더 낫다. 벌고 더 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이제 하시는 분이 이 말씀 하시니까 너무 세금 때문에 아 세금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야 하고 시작 안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수몽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주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열심히 미국 주식 관련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고요. 이번에 또 마침 새로운 책이 나와서 소개도 드릴 겸 또 미국 주식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제가 재밌게 또 궁금하신 점들 풀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책이 네.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 네.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나요? 진짜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돈 버는 거는 개인의 이제 역량이지만 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폼을 열어준 책이다. 네네. 제가 소개를 했는데 책 소개 또 한번 해주시죠. 제가 사실 미국 주식 관련해서 시작한 건 한 2016년도부터 오래 하셨네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바로 미국 주식을 했었는데 하면서 또 제가 일찍 시작한 덕분에 운 좋게도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뭐 한 네다섯 분 모셔놓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점차 늘어나면서 이 강의 내용이 좀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그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읽기에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고 강의 내용들이 술술 이렇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녹였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 미국 주식 하려는데 되게 막막하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네. 미국 주식을 시작을 네. 하려면 되게 단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바로 미국 주식 뛰어들었거든요.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한국 주식 하면서 많이 잃었어요. 약간 눈물 좀 나네요. 그래서 돈은 벌어야겠고 어떻게든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사실 대학교 때부터 주식은 했거든요. 아, 이거 그러니까,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도 한 오래 한 편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국 주식으로는 별로 내가 돈을 못 벌겠다. 낮에 업무 중에도 눈이 가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계속 켜놓고 있잖아요. 네, 모바일 켜놓으니까 업무도 집중 안 되고 아 이러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겠다 해서 오히려 이따 말씀드릴 것처럼 밤에 열리는 미국 주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뭣도 모르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시작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때 네. 굉장한 결심이셨겠네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뚫어서 모은 돈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그때 이제 아까 좀 잃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한국 주식 할 때 네. 다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도 내고 자신 있게 이제 둘 다 하는 건데요. 덕분에 미국 주식을 한 게 참 저한테는 이제 천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지금 보신 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네.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밤에 일하시는 건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패턴이 궁금해요 생활 패턴이 그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도 이제 거의 밤을 샐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 투자하려고 밤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어야 유튜브도 전달해드리고 그 데일리로 이제 이슈들 설명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제가 투자할 때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 시작하고 딱 한 시간 그리고 아침에 5시에 끝나지만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잠깐 마감되는 거 보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니까 이제 종목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네, 네.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이제 투자하려고 실제로 쓰는 일종의 지도? 맵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안에서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아,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아, 근데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어쨌든 내 그 소중한 돈을 그쵸, 맡겨가지고 네. 이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적어도 알고 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싶어서. 저는 너무 그런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내 돈이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거 좀 제대로 하면은 그 막 공부하면 대박 난다는 아닌데 공부하는 만큼 그래도 조금 높아질 확률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높아질 확률은 충분히 공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돼야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직장인들 네. 다들 이제 내가 또 이 많은 버스, 많은 지하철 타가지고 회사 가서 또 6시에 또 퇴근해가 집에 와가지고 또 힘들잖아요. 네. 다들 이제 전업을 꿈꾸시고 어찌 보면 소수몽키님은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1일. 네. 어쨌든 이제 전업을 꿈꾸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네. 어쨌든 한 발 언제부터 하셨어요, 전업은? 작년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정도. 이제 딱 네. 1년 차 네. 이제 선배님이신데 네. 제가 오늘부터 1일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전업을 꿈꾸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아, 전업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준비는 하셔야 된다. 저는 이 정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팁 정도 주시면 네, 네, 네.
우리 전국에 500만 전업을 꿈꾸는 우리 전민이들이요. 네, 전민이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악플 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게 그 별도의 현금 흐름이 딱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캐시카우 같은 거. 네네네. 그 전업이든 뭐든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외 수익인 거죠. 내가 왜냐면 전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멘탈이 말릴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급함이 네, 생기잖아요. 조급함이 막 생겨요. 이걸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겠다, 아니면 인생 역전해야겠다 하는 순간에 바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완전 그 어그러지거든요, 진짜. 맞아, 맞아. 이러면 막 이거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바로 갑자기 급등주 막 찾아다니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누가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더라도 진짜 최소 생활비라도, 그러니까 월 50이든 뭐 100만 원이든 뭔가 다른 구멍을 하나는 만들어 놓고 하시면 진짜 이 시드가 몇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그러면 아, 내가 이번 달좀 수익률 안 좋아도 그래도 이걸로 버틸 수 있어. 이게 되고. 왜냐면 그렇지. 주식이 맨날 오르는 게 아니니까. 제 아무리 전업이더라도 그 한두 달뭐 하락 이런 건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때 딱 요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요거를 준비하고 하신 분들은 잘 버티시고, 제 주변에도 전업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락 끊긴 분들은 요거 없이, 이 주머니 하나를 소액이라도 달고 시작하신 분들은 확실히 되는데, 그 없이 하신 분들은 당장 그뭐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서 그냥 바로 이제 소위 말해 사라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 끊겼다니까 그게 네네 와닿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전 진짜 드리고 싶은 팁이, 진짜 소액이도 좋으니까 한월 30이든 50이든 내가 진짜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돈 하나만, 돈주머니 하나만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전업을 잘 하기 오히려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마지막 보루. 그렇죠. 요즘 엔자노라고 하잖아요. 요즘 진짜 젊은 친구들 부업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보면 투자를 더 잘해요. 아, 어차피 조급함이 없고. 조급함이 없고. 그냥 저한테도 뭐, 소몽님 그냥 저 사업하는데, 사업 조그맣게 뭐 스마트 스토어 시작했는데 여기서 버는 돈 일부 했더니 수익률 좋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더 잘해요, 전업 투자하는 분보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조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전국의 500만 직장인 여러분. 네. 사실 이제 직장을 나오면 네. 아예 딱 끊기거든요. 그쵸, 수입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리 우리 상사 몰래 네. 예, 하나 이제 구멍 하나 네, 파고. 뭐라도 좋으니까. 요즘에 파이프라인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화 수익. 예, 이런 거 하나 파놓고 네. 그 이후에 전업을 꿈꾸시는 게. 뭐, 직장 생활하면서 쌓았던 아, 노하우나, 그렇죠. 뭐, 특기나 이런 것들, 요즘 진짜 뭐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능을 활용한 수익 내는 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K몽 뭐 이런 네, 데도 그럼요, 그럼요. 있고. 그런 데서 진짜 월 몇십만 원만 딱 해놔도 전업 시드를 투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전업을 꿈꾸시거나 혹은 이제 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은 확실히 이제 조그만 거 하나 딴 집으로 쳐놓고, 이제 이렇게 전업을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찾기를 우리 500만 직장인 여러분께 500만 더될것 같긴 더될 한데, 것 예, 1000만 같아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다들 한번 꿈꾸시길 바라며, 파이팅입니다. 우리 이제 미국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한번 지켜주시고 혹은 제 유튜브 채널 와서 많이 봐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 한번 딱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즘 주식 열풍이잖아요, 재테크 아, 열풍. 그죠. 예, 네, 근데 보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제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유튜브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책에 써놨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할 거면 공부를 조금 그래도 내 돈이니까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남들이 그냥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공부 덜하고 할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 주식으로 너무 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솔직하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 시작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놀러 오시고, 책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사실 이제 여러 종목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제 책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라는 형태로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건데 제가 이제 보면서 도큐사인이 확 와닿더라고요. 와닿으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제가 책그 종목을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나중에 혹시 책이 1, 2년 뒤에도 팔릴 때, 그때 보셔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종목들만 넣어놓은 거라서, 아, 공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네, 2년 후에 책 한번 그때 봐도, 보시고 도큐사인 한번 뭐,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공감이 되시면 한번 공부하고 투자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면서 네. 종목들이
막 여러 종목들을 다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사실 다 기억나진 않는데 네. 도쿄사인 저희가 이제 사실 코로나 때 그쵸, 계약 전자서명. 전자서명 같은 거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도 네, 회사니까 막 그쵸, 그쵸. 등기로 왔다 갔다 그쵸, 하고 네. 하면서 번거로워요. 근데 도쿄사인 그게 네. 끝난다면서요 그냥 그쵸. 저도 이제 전자서명으로. 그 느낌을 똑같이 받았어요. 딱 계약서 맨날 미팅에서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일 한 통으로 끝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생활을 바꾸겠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전자사인 한 있죠. 제가 그래서 책에 적어놨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 기업부터 찾아봐요. 근데 한국 기업은 아쉽게도 비상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투자 안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1등이 뭐지? 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 도쿄사인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던데요. 굉장히 크죠. 미국 다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진출도 훨씬 유리하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자서명하는 회사가 국내에도 상장이 돼 있다고 치더라도 네. 사실 국내 시장은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미국은 우리의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인데. 그렇죠, 그렇죠. 회사 수도 그렇고,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장점인데, 한국에서 1등과 미국에서 1등은 사이즈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미국 1등 한 애들이 또 글로벌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성장성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미국 시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